자, 안녕하십니까. 슬로철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직도 가품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가품 정품 구별법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정품 가품 구별을 할 줄 알게 되고 다시 가품들이 정품들 사이트처럼 흥하지 못했었는데 이 가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품 놀이터처럼 정품 인증법을 정말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이제는 더 속이 쉬워졌고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가품 정품 구별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안내를 해드렸었죠. 자, 정품 인증 게임 확인 이쪽으로 들어가시.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런 창이 뜨면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자, 예전에는 자, 이 1단계에서부터 가품들은 틀렸습니다. 자, pragmatic play.co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1단계 현재 페이지 도메인 아래와 같이 시작한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요 도메인이 요거랑 일치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pragmatic play.com이라고 되어 있어야 정품이었어요. 뭐 pragmatic play.net 아니면 여기 C 옆에 E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던가 이러면 다 가품이었어요. 이 pragmatic play.net 이라고만 되어 있어야 정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를 다 지었을 때 정식 프라그마틱 사이트로 넘어가줘야지만 정품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자, 하지만 지금은 가품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더 정확한 방법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가품이 따라하기 좀 힘든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거는 가품이 조금 따라하긴 해요. 근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가품 사이트에서는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단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 그리고 배팅 금액, 배팅 시간이 나와요. 자, 요 게임을 제가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처음 돌리는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새로 나온 게임인데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어요. 자, 요 게임을 돌려볼게요. 영상 촬영 때문에 돌렸는데 달달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정품 게임 인증 확인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아테네 아테네 게임 나오고 시간 나오죠. 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옆에다 해놓겠습니다. 자, 라운드를 잘 보세요. 마지막에 13340 13340의 시간 6월 27일 오후 10시 15초 10시 50분 15초 그 다음에 자 게임 이력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게임 이력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아까 바닥 한번 돌렸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 세션 아이디라고 나옵니다. 요 번호랑 이 번호랑 똑같이 일치를 해야 돼요. 자, 168900401330 자,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자, 배팅 금액이 일치를 하죠. 배팅 금액도 그리고 날짜 시간까지 일치를 합니다. 27일 10시 오후 10시 50분 15초 자, 두 번째 방법은 요겁니다. 요 두 개가 일치를 하느냐 요까지 일치가 된다면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요거는
다른 분들이 정말 방송 중에 인증 안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요걸로 사실 가품정품 구별법을 웬만하면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99% 이상 정확히 할 수 있고요. 자, 리플레이 영상을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한 게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게임 아이디 보면 배팅 아이디도 여기 번호 나오죠. 요 번호랑 일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링크라고 있습니다. 링크를 두 번 누르게 되면은 링크 복사 완료라고 나와요. 이렇게 링크 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replay.pragmaticplay.net 하고 이렇게 슬러시 돼 있고 뒤에 코드가 나오죠. 구매 코드 요렇게 나와야지만 정품입니다. replay.pragmaticplay.net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가품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품들은 오래한 게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슈가러시 같은 경우 게임을 많이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많이 하는 게임을 들어가면은 이전에 했던 기록들이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보시면은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6월 2일날 제가 이거 첫 게임 돌렸는데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는 사이트에서 리플레이가 조금 지나면은 없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면은 이것도 가품입니다. 정품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요. 링크 복사 붙여넣기, 링크 복사 붙여넣기, 링크 복사 붙여넣기. 전부 다 보시면 replay.pragmatic.net 이렇게 나오죠. 요것만 정품입니다. 요것만. 가품들은 엄청 길어요. 한 요거 세 줄 정도 됩니다. 근데 형님들이 아셔야 될 건 리플레이 영상 이제 복사해가지고 링크 복사해서 봤을 때 replay.pragmaticplay.net 이게 아니면은 전부 다 가품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100%입니다. 요거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용하고 계신 사이트 들어가서 꼭 링크 확인, 제가 세 가지 알려드렸죠. 세 가지 방법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지만 정품입니다. 한 개라도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100% 가품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데 있으면 바로 나와야 되고, 잘 모르겠다 나는 난 할 줄 잘 모르겠다 너가 좀 알려줘라 하면은 1대1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쪽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생방송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우리 형님들이 슬롯을 즐기시면서 정품에서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품은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품은 사기입니다. 사기. 정당한 게임이 아닙니다. 갖고 놀고 조작하고 결국에는 돈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품이니까, 자, 우리 형님들 항상 조심하시고 요 부분은 제 영상 꼭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